준이 걔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건 너도 잘 알잖아. 네가 먼저 사과해. 성격 급한 거하고 집어때린 거하고는 엄연히 달라. 유리도 옆에 있는데 때린 건 네가 좀 심했어. 네 잘못도 있단 말이야. 때린 건 내가 경솔할지 몰라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. 누가 했을 건 그게 무슨 상관이지? 그게 유리니까 문제지. 유리니까 왜 문제가 되는 거지? 아 그거야 준이가.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? 관두자. 너 화난 거 나 때문이지? 내가 항상 유리랑 같이 다니니까. 아니야? 바보 같은 놈치. 아이, 나 몰라. 너 난생 처음으로 고민 좀 했겠다, 어? 웃기지 마. 너만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. 왜 쓸데없는데 신경 쓰고 그래? 잘 생각해봐. 유린 얼마 있으면 프랑스로 돌아갈 거고 그렇게 되면 하긴 뭐 너도 어린애가 아니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지. 하지만 그렇게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분명 유리도 불편해할 거야. 형, 나하고 유리하고 형이 보기엔 어때? 괜찮아? 아이고, 아이고, 자식. 아무튼, 아이고, 미안하다. 줘봐. 뭘 줘, 이거? 아니, 사진. 뭐, 이거? 그래. 좀 줘봐. 아, 좀 줘봐. 야, 아니. 안녕하세요. 봐 좀. 아, 싹싹이 안 나오냐? 연습도 안 나오는 놈이 동작 봐라, 동작. 그건 정숙 언니가 보낸 거던데요. 정숙이가 유리 기르던 직후에 보낸 거야. 언니, 인자 언니, 정숙 언니 셋이 다 모였네요. 학교 때. 아, 너 이따 뭐 하니? 비니 오빠 작업실 가고 뭐 별거 없는데? 그래? 그럼 이따 강남역 쪽으로 나와. 강남역? 아이 괜찮아 나와. 뭐 도와줄 거 없나 해서 왔는데 나 괜히 왔나 보네. 그래? 그럼 나 좀 도와줄래? 좋지. 뭔데? 나 오후까지 시간 비거든.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. 어디? 저 이거 보러 가자고? 뭐 시간 없으면 안 가셔도 돼요. 가자. 네? 보고 싶었어. 가자고. 아, 진짜? 웬일이야? 영화 봤어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
그래서 웬일이야? 나한테 초대권이 있었거든. 그래서 우연히. 초대권 몇 장 더 있던데 같이 한 번 더 볼래? 또? 그거 공짜야? 아 그럼 좋지! 야, 너도 아까 보자고 그랬지? 한 번 더 보지 뭐. 선배님, 어? 저 이거 뭐야? 테이프인데요. 선배님 들으려고 녹음했어요. 꼭 들으셔야 돼요. 그래, 고마워. 간다. 선배님, 안녕하세요. 선배님. 경진아 어때? 제법 유리가 말을 하지? 그래서 녹음하는 거야. 그래, 울보는 잘 있니? 사내 아이라서 키우기 힘들지? 친남매를 떨어뜨려놔서 그런지 가슴이 아프다. 지 오빠가 없는 걸 아는지 유리도 가끔 운단다. 내가 남자아이를 키우... 어휴, 여기들 있었구나? 그거 뭐냐? 아 형, 아 나 오늘부터 합숙훈련 들어간다고 그랬잖아. 아. 참, 아 이렇게 무관심한가? 며칠 못 보겠네. 야, 그러니까 네가 이따 우리 체육관에 와가지고 내 애인 노릇 좀 해줄래? 애인? 아 왜 있잖아, 떠날 때 하는 거. 이렇게 막 손수건도 이렇게 막 좀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야, 또 이렇게 눈물도 야. 좀... 너무 군대 가냐? 아 형! 아 우리 합숙훈련이 얼마나 지독한 줄 알아? 알지도 못해. 알았지? 알았어. 야 근데 이거 다 뭐냐? 응? 비니 오빠 주식. 아 이런 거 뭐하러 만들었어? 그냥 사 먹게 만들면 되는데. 준이 오빠도 좀 먹을래? 어느 게 형 줄 건데? 바구니 거. 그리고 접시 있는 건 좀 못생겼으니까 준이 오빠 먹어도 돼. 바구니 있는 게 비니 오빠. 안 돼! 아 이거 비니 오빠 거야! 아, 야! 오빠! 아, 야 비니 형만 이쁜 거 먹으라는 법 있냐? 하여튼 심술... 어떡하지? 고생했는데 나 혼자뿐이라서. 괜찮아. 자. 안 받아? 있잖아. 왜 오빠? 너 내 친동생 해라. 응? 오빠. 어? 저 들어가 볼게요. 그래. 이따 봐요. 준이가 볼래? 나 지금 위로 와도 지금 안 들어와. 엄마. 왜? 너무 이쁘냐? 유리야. 유리? 유리야, 엄마, 엄마 해봐. 경진아 어때? 제법 유리가 말을 하지?
그래서 녹음하는 거야. 그래, 울보는 잘 있니? 사내 아이라서 키우기 힘들지? 친남매를 떨어뜨려서 그런지 가슴이 아프다. 지 오빠가 없는 걸 아는지 유리도 가끔 운단다. 내가 남자아이를 키울 걸 그랬나 봐. 유리를 보면 자꾸 인자 생각이 나거든. 인자를 생각하면 두 애를 우리가 잘 키워야 하는데. 어머. 오빠! 어. 미안하지만 좀 나가줄래? 오빠 왜 그래요? 어? 나 아니까!